크리스마스 선물.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음을 담은 선물을 준비한단다. 너희들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받을 생각에 즐겁지? 이번엔 어떤 선물을 받을까? 어떤 선물을 줄까 하고 말이야. 델라도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좋은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 짐은 항상 델라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거든. 델라도 짐을 위해 무언가를 선물하고 싶었어.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짐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지금 가진 돈은 너무 부족해. 델라는 마음이 아팠지. 불쌍한 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하면 얼마나 서운할까? 델라의 남편 짐은 겨우 22살이었어. 짐은 열심히 일했지만 수입은 아주 적었어. 하, 사랑하는 델라가 기다릴 텐데 어서 일을 끝내고 집에 가야지. 짐은 늘 델라를 생각했어. 델라를 아주 많이 사랑했지. 델라도 짐을 아주 많이 사랑하기는 마찬가지고 지금 델라는 짐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속이 꽉 차 있었어.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어떻게 해야 짐에게 멋진 선물을 할 수 있을까? 눈 내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던 델라는 갑자기 거울 앞으로 가다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보았어. 이렇게 아름답고 긴 머리카락이면 가발 가게에서 필요할 거야. 그래, 이 머리카락을 팔면 짐의 선물을 살 수 있을 거야. 아름답고 긴 델라의 머리카락은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폭포처럼 델라의 무릎까지 내려왔단다. 긴 머리카락은 델라와 짐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재산이었어. 델라, 만약 어떤 왕비가 오더라도 당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보면 왕비의 값진 보석들도 빛을 잃고 말 거야. 짐은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어. 델라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만지며 생각했어. 짐에게 어떤 선물을 사줄까? 델라는 집에 있는 또 다른 자랑스러운 재산을 생각해봤어. 아, 짐의 할아버지가 주신 금시계가 있지? 그래, 금시계의 줄을 사자. 금시계는 짐이 가장 아끼는 거니까. 짐은 할아버지가 물려준 금시계를 가장 아꼈어. 금시계의 줄이 없어 늘 집에 두고 다녔지만 말이야. 만약 어떤 왕이 지하실에 가득한 보물과 금시계를 섞어놓고 대문을 지킨다고 해도 난 기어코 들어가 이 금시계를 찾아서 반짝반짝 윤희나게 닦아둘 거야. 짐은 금시계를 작은 수건으로 윤희나게 닦으며 말하고는 했어.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은 짐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거야. 델라는 많은 가게와 백화점을 돌아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물건을 찾지 못했어. 그러다가 어느 백화점에서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발견했단다. 아름다운 백금시계 줄이야. 아주 깔끔하면서 고급스러워 보여. 이 시계줄은 짐의 시계와 꼭 어울릴 거야. 백화점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어. 사람들은 크고 작은 선물 꾸러미를 안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 메리 크리스마스! 백화점 광장에 있던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사람이 델라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 메리 크리스마스! 델라도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 집으로 돌아온 델라는 거울 앞에 섰어. 이 짧은 머리를 짐이 과연 좋아할까? 이상하다고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델라는 짧은 머리를 손질하기 시작했어. 짧아진 머리를 고데기를 이용해 고불고불하게 말아 올렸어. 그러고는 짐이 오기 전에 저녁 준비를 했어.
커피도 끓이고 스테이크를 구울 팬도 준비해두었지. 델라는 짐을 깜짝 놀라게 해줄 생각으로 시계줄을 손에 꽉 쥐고 있었어. 7시가 다 되자 계단을 올라오는 짐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 제발, 짐이 저를 여전히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어. 드디어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왔어. 짐은 너무나 놀란 표정으로 두 눈을 크게 뜨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짐, 화났어요? 짐은 아무 말도 없이 가볍게 고개를 흔들었어. 짐은 아주 많이 실망한 것 같았어. 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저 짐, 지금의 내가 많이 이상해요?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팔았어요. 당신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아무것도 받지 않고 지나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델라, 정말 머리카락을 판 거예요? 짐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델라를 바라보았어. 델라는 짐에게 다가가며 말했어. 짐, 머리카락은 다시 자랄 거예요. 머리카락은 빨리 자라니까 곧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주세요. 우리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요.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멋진 선물을 준비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짐은 델라를 꼭 껴안고 말했어. 델라, 난 화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머리카락을 짧게 잘랐다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난 당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싶어서 금시계를 팔아 당신이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한번 열어봐요.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알 수 있을 테니. 짐은 예쁘게 포장된 작은 선물 상자를 델라에게 주었어. 델라는 놀라는 표정으로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어. 어머, 이건 내가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하던 머리핀 세트잖아요. 그 머리핀 세트는 어느 백화점 진열장에서 본 것이었어. 너무 비싸서 구경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거든. 세 개로 이루어진 그 머리핀 세트는 거북껍데기로 만든 것으로 주위에는 반짝이는 보석이 박혀있는 것이었어. 짐, 정말 아름다워요. 델라는 머리핀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울었어. 이렇게 아름다운 핀이 이제는 쓸모가 없다니. 미안해요. 델라, 울지 말아요. 당신 말처럼 머리카락은 금방 다시 자라니까요. 짐은 델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어. 델라는 시계줄을 짐에게 주며 말했어. 이 선물도 이제는 쓸모없게 되었네요. 짐은 시계줄을 손에 받아들고 활짝 웃었어. 이 선물들이 왜 쓸모가 없어요? 이 시계줄이 없었다면 당신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이 핀이 없었다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에게 보여줄 방법이 없었을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네요. 짐과 델라는 활짝 웃으며 행복한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했단다. 그 어느 때보다 사랑스럽고 행복했지.